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뭐 당연히 살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저는 아예 이게 이제 신체의 일부가 되지 않았나. 우리가 인간을 오장육부라고 했는데 네. 이제 오장육부가 아니라 간 밑에, 쓸개 밑에, 스마트폰. 그래서 정말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. 그러면 오장이 네. 7부네요. 오장 네. 7부. 오장의 7부째가 7부. 바로 요겁니다. 더욱이 검은 옷을 했지만. 입고 나오셔서 몸에서 꺼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네. 그 심지어 포노 사피엔스 시대다 이런 주장을 네. 하고 계세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, 네. 포노가 의미한 게 스마트폰이에요. 스마트폰. 네. 원래 인류의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포노라는 말을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인류. 그래서 진짜 이게 신인류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인류가 이제 지구에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. 예, 그러면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겠죠. 예, 그런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러면 저도 그런 신인류예요? 아니면 저희 다음 세대만 그런 신인류예요? 아무래도 좀 이쪽 신인류 쪽에 붙으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? 아, 네. 어르신들이 네. 들으시면 아이 뭐 그까진 거 없어도 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요즘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 보면 사실 스마트폰 없이 저들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. 어느 쪽으로 틀지 입장을 정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? 맞습니다. 요새 근데 보면 막 은행도 바뀌고 있고요. 맞아요. 백화점도 바뀌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생태계가 다 바뀌고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표준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외계인이 지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. 아이고 폰을 든 사람들이 표준인가 보다. 아, 그럴 이렇게 정도로. 느껴질 정도니까 아, 그럼 나도 여기 빨리 적응해서 새로운 이 디지털 문명 시대에 좀 배우고 익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아니 그랬다가 생각입니다. 외계인이 지구를 침입하면 어떡해요? 네. 그러게요. 네. 어쨌든 네, 네. 조심하겠습니다. 네. 예,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통.